안녕하세요. 프리랜서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미국 주식 중에 애플 배당금 받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미니스탁에서 애플을 하루에 몇천 원씩 구매를 하기 시작했었어요. 12월 8일부터 구매를 했는데요. 저는 애플이 배당금을 지급하는지도 몰랐다가 2월에 카톡이 와서 봤더니 배당금이 지급이 된 거예요. 미니스탁에서 처음으로 배당을 받은 주식이 애플이라서 좀 신기했는데요. 당시에 제가 미니스탁에서 애플 주식이 0.33주가 있었습니다. 한 주가 안 됐는데요. 지금 애플 주가가 16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좀 한꺼번에 사기는 비싼 주식이라서 미니스탁으로 하루에 몇천 원씩 쪼개서 사고 있었는데요. 제가 받은 배당금의 금액은 세전 0.07달러, 7센트를 받았는데요. 세금을 빼니까 6센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애플이 배당금을 지급을 하는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어서 좀 알아봤더니 애플은 2월, 5월, 8월, 11월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회사입니다. 저도 2월에 받았는데요. 애플같이 EQ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회사는 존슨앤존슨, 스타벅스 등이 더 있습니다. EQ에 지급하는 회사도 있는데요. 마스터카드, 프록터앤갬블, JP모건 체이스 이런 회사는 EQ에 지급을 하고요. 3Q에 지급하는 회사는 코카콜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회사들이 3Q에 3, 6, 9, 10, 12월에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1Q, 2Q, 3Q 주식을 골고루 사서 매달 배당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애플은 생태계에 확고한 지배력이 있고 서비스 매출에 꾸준한 성장을 보이는 회사로서 시총 1위의 회사입니다. 이 회사를 팔면 저희 회사 삼성전자와 상위 5개 회사를 살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폰에 대한 높은 충성도가 있고 필수 소비재의 전환으로 주식회사 미국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내용들은 2018년에 발행된 잠든 사이의 월급 버는 미국 배당주 투자라는 책에서 발췌를 했는데요. 2018년 당시에 배당 5년째이고 지속적으로 배당을 지금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배당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이후에 2018년 이 책을 쓸 당시에 5년 넘도록 매년 배당금을 늘려왔고, 2021년인 지금까지 계속 늘려오고 있고요. 덕분에 배당 블루칩 리스트에도 들어갔습니다. 배당금은 2013년 주당 0.375달러에서 2018년 0.73달러로 약두배 늘어났고, 이는 연평균 14%의 속도를 의미합니다. 워낙 주가가 비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배당 지급률이 굉장히 낮아 보이지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두면 배당률이 올라가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인데요. 2018년은 애플에게도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진 해였는데 아이폰이 출시된 지 1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2008년에 애플이 어마어마한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서 당시에는 주주들이 배당금을 주지 않아도 불만이 없었는데, 잡스가 타계한 이후에 혁신 속도가 늦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배당금을 지급하기 시작했고, 지금도 안정적인 현금 창출 능력을 바탕으로 빠른 속도로 배당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배당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6%, 7%대 그런, 주식을 구매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런 배당 성장률, 이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시총 1위고 애플이 그 유를 올려가는 속도가 14%나 되니까 애플도 꾸준히 구매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1Q, 2Q, 3Q 골고루 나눠서 배당금을 받을 생각이니까 애플 외에 존슨앤존슨이나 스타벅스도 구매를 해서 매월 적정한 배당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